그동안 많은 기억들도 잊고 소중한 사람들도 떠나보내면서, 그리고 서른이 되면서 내 이야기의 한 챕터가 끝나는 느낌이구나.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챕터는 훨씬 더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들로 꽉꽉 채워야지. 그리고 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. A-Live 9번째 이야기, 너에게 보내는 편지. 정재일의 다락방 주섬주섬. 함께 해준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길지도 않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나는 참 많은 걸 흘렸구나. 잊기 싫었던 기억들을 잊길 위해 나는 참 많이도 흘렸구나. 주섬 주섬 빈 가방을 뒤져 너를 위한 마지막 편지를 쓴다. 반듯하게
이 길이 외롭지 않아. 반듯하게 음악적으로 곱창 친구랑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기 몸도 챙길 줄 아는 멋진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길로 가는 다녀와서부터 너의 세상이 될 거야 제이라. 잘 부탁해. 멋있어. 사랑한다. 제가 제일 섭섭하죠. 제가 가니까 열심히 갔다 오려고 많이 되돌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더 진실되게 아름다운 사람, 좋은 사람,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.